돌아서서 담배를 피는데 내가 떨리는 거야. 어, 이거 뭐지? 이러고 담배가 떨리면서 피어서 그냥 아, 어떡하지? 그러다가 사람들이 쭉 들어오니까 이제 핸드폰에다 문자를 찍는데 막 발음도 잘 안 돼. 선생님들이 선생님한테 질문들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? 그럼요. 많죠.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들, 이 베스트 한 세 개를 뽑자면은?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질문은 자손 문제예요. 우리 애기가. 네. 그리고 그 중에도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돈을 안 받고도 해줄 수 있는 건 아픈 자손들이 있는 분들. 네. 전화로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돼서 애기가 안 좋으네. 올해는 애 때문에 좀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겠네요. 네, 근데 돈이 별로 없어요. 전화 점사인데 간단하게 볼게요는 말이 간단한 거지. 말이 길어지고 그런 거는 돈을 줄 게 아니라 안 줘도 애들 문제는 가장 많이 물어봐요. 제일 첫 번째가 돈. 하여튼 두 번째도 돈이야. 예, 네, 세 번째는 그나마 꼽는다면 애들. 우리 부모님이 어떨까요는 거의 없습니다. 자녀들 문제하고 이제 장사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하고 연관된 거를 최고 많이 꼽았어요. 그래도 대표님이 요런 거를 질문을 많이 받은 반면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풀어줬구나. 그걸 따지면 엄청 많아요. 술도 팔고 음식을 파는 분인데 점사를 보러 왔는데 운도 들었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탈을 잡을 게 없어요. 아무 문제가 없어. 근데 이거는 할머니한테 엿죽기 전에 내가 사주를 적었을 때 오는 느낌이었고 할머니한테 엿줬을 때는 터가 잘못됐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. 아, 이건 터가 잘못됐네, 이 집은. 근데 이거 내놔도 안 나가요. 그랬더니 내놨어요. 1년 됐어요. 이런 집이 있어. 아, 그랬냐. 알겠다. 그래서 근데 고사를 하자 그랬어요. 근데 이건 비방으로 해도 되는데 신은 나한테 돈을 갖고 오라고 안 해요. 제가 집 보고도 돈 갖고 오라고 안 해. 근데 내가 먹고 살아야 빌어줄 거 아니야. 신은 절대 돈 갖고 오라고 안 해. 그리고 이 집은 구시켜라 소리도 안 해. 이 집은 하면 좋을 것 같고 할머니가 느낌만 주지 이 집은 얼마 받아라 이런 것도 없어요. 그런데 기왕 하는 길에 좀 두드려보죠. 내가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비방을 했어요. 근데 나를 딱 잡아놓고 이 집이 인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손님이 밀려드는 거예요. 예, 진짜 대박은 아닌데 이게 막 그냥 보살님 어저께는 세 팀 있었는데 이거 날 잡아놓고 우선은 기분은 좋은 거야. 날 잡아놓고 왔는데 오늘 다섯 팀이 왔어요.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맨날 요만큼만 왔으면 좋겠어요. 이랬는데 일단은 그때부터 계속 다섯 팀이 넘는 거야. 그러니까 이분은 세 팀, 두 팀 받고 짜증나다가 다섯 팀이 넘으니까 너무너무 좋아.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기도를 가가지고 그러고 어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딱 보니까 매매 부족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거 밥을 먹다가 제가 또 그냥 못 넘어가요. 푼수라서 이 집이 좀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혼자 고민을 하는 이 집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밥 먹다 아줌마 나 좀 잠깐 봐봐 그랬더니 왜요? 이래요. 그래서 저거 매매부인데 내놓은 지 한 6, 7개월 됐어요. 그랬더니 어머 무당이에요? 이러더라고. 그래서 예 무속인 맞아요. 근데 이거 좀 나가기 힘든데 안 나간다는 거야. 돈도 없고 이제 그때부터 푸념이 나오시더라고. 그래 아줌마 알았어. 밥값을 내기 전에 아줌마 내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내가 기도 왔으니까 두드려주고 갈 테니까 나가나 안 나가나 봐. 나도 내기 한번 할래. 내가 이랬어요. 그래서 그 집에 냉장고를 열었더니 난 그 집에서 밥 먹고 후회했잖아. 진짜 승질나 죽는 줄 알았어. 냉동서부터 있는 거를 진짜 오래된 거야. 아주 색이 바랬어. 그리고 냉장고에서도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그 반찬을 내가 먹은 거야. 나머지는 열어보니 곰팡이 끼고 다 끼고 무슨 이게 무슨 장사가 되겠어. 그래갖고 문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그때부터 두드렸어요. 제가 또 청이 나쁘지는 않아요. 남들이 그래. 그래서 두드려가지고 아줌마 조만간에 나가 걱정하지 마. 그런데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. 밝고. 근데 돈을 줬어 그랬더니 돈을 안 받겠대. 그래서 일단 받고 나중에 살해해. 내가 이렇게 됐어. 그리고 돈 좀 내려. 내리고 그러고서는 그 집이 바로 나간 거 아세요? 진짜 생각도 못했대. 아니 그래도 뭐 보살들이 이때까지 자기가 두드려보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나갔으니까 뭐 돈도 안 줬는데 뭐 저 여자가 뭐 이렇게 했대요 자기도. 김포공항에서 딱 이제 아빠가 내려주고 가시고 이제 딱 담배를 피러 들어갔는데 머리가 꼬불꼬불한데 되게 텔레비에 잘 나오는 분이야. 아주 유명한 건 아닌데 사진을 봐야 알지 몰라요. 한 서른이나 됐나 서른 하나둘 뭐 나이는 모르겠어. 그런데 딱 봤는데 제 3, 4월에 입설. 기설 돌아서서 담배를 피는데 내가 떨리는 거야.
어, 이거 뭐지? 이러고 담배가 떨리면서 피어서 그냥 아 어떡하지? 그러다가 사람들이 쭉 들어오니까 이제 핸드폰에다 문자를 찍는데 막 발음도 잘 안 돼. 빨리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거야. 그 사람은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나는 이제 끝날 때가 됐고 내가 피고 있는데 들어왔으니까 그러고서는 그냥 3, 4월 입설, 귀설 조심이라고 딱딱 이러고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이러길래 그리고 바로 왔죠. 뭐 그 얘기 외에 너무 더 해줄 게 뭐 있어. 연예인이었어요? 연예인이에요. 나름 잘 나가. 젊은 애야. 근데 테레비를 보면 그 사람 이름을 알아. 나중에 보시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예, 예, 해줄게요. 근데 없었으면 좋겠어요. 진짜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나한테는 온 느낌은 너무 쎄했어요.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, 그죠? 얼마 안 됐죠. 이제 3월 전이에요. 그죠? 네,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. 여자로 인해서 좀 망신수도 들고 좀 그래요. 한두 가지가 터지는 게 있더라고. 좀 안타까운 일. 그러니까 뭐 그분이 나를 알 리도 없고 오히려 모르니까 더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딱 보여주고 나는 왔지.